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20일 이평선을 하회한 이후에 이제 60일 이평선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20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양상인데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커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체적으로 온다라면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 중에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원래 예상했던 내년 3월보다는 혹시 올해 말까지로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인데요.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이런 조정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가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해소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 시점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15일 날에 있을 연준 현재 부의장이시죠. 자넷 옐런 부의장의 그 청문회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넷 옐런에 대한 어떤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청문회 일정 중에서 자넷 옐런 위원장한테 향후 출구 전략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분명히 질문할 것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이제 안심하고 다시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최근에 나온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수의 흔들리는 움직임들 더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지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나오는 자대 연례의 청문회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분이셨고, 또 정책의 어떤 그 일관성을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매파적으로 돌아서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여전히 지수가 하락한다면 사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 전략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